아이스크림이 어디 있어? 오른쪽에 있네. 그러니까 저 에. 오른쪽에 있네, 그죠? 85m인데. 야, 파포인데 왜 저 멀리 있는 거 숨겨놨어? 약간 도그레기죠? 오른쪽에 있잖아, 저 숨어 있는 거. 그러니까 도그레기야. 오른쪽 오비말뚝. 그 나무 파크 골프 티샷 3단계 루틴. 티샷 방향 결정합니다. 티샷 거리 결정합니다. 어디까지 띄워 칠까 결정합니다. 보면 안 되더라고. 70? 자, 80부터 쳤어. 80? 자, 원하는 데 갔어. 굿샷. 오, 굿샷. 정확히 야. 갔다. 나도 거기 간단해야지 그랬는데. 원하는 대로. 두 나무 사이 거리는 80m. 더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아. 괜찮아. 굿. 오, 나이스. 그것도 또 글로 가네. 네, 그러니까 저쪽이 올라 오름 언덕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흘러 내려오니까. 굿샷. 야, 남의경 선수 언제 이래 변했어? 아, 비거리도 되게 좋아졌어요. 어? 그니까,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치잖아. 다 거기 갔다. 야, 잘 친다. 응원해. 남의경 선수님, 한 달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는데,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? 네, 있었습니다. 어떤 계기인지. 뭐예요? 열심히 내 영상 보면서 틀린 거를 찾아내고요. 그걸 고쳤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그 그립을 바꿔 그립을 씌워서 그런 것 같은데. 어, 이것도 한몫하죠. 여기 네. 왜 하나 또 있어서 딱 안정감 있게 잡아줍니다. 이렇게 딱. 야. 근데 혜균 씨 진짜 잘 친다. 옛날에는 이거 막 80 친다 이러면 힘이 팍팍 들어갔는데 지금 80 치는데도 부드럽게 그냥. 오, 남들이 다 딱딱했는데요. 어떻게 치실 건가요? 내 먼저 칠하네. 내 먼저 칠게요. 나는 바짝 이쪽이기 때문에 오르막 퍼팅을 남기기 위해서 그냥 요까지 해서 1m 이내 붙이기 롱 퍼팅 하겠습니다. 치러 갔다 놓고 이거는 지금 언덕만 넘기는 거예요. 너무 많이 가네. 언덕만 넘긴다는 거지. 요로 그냥 요 언덕만 넘긴다. 1m 이내 붙이기 롱 퍼팅 하겠습니다. 아, 글로 역시. 가면 안 돼. 최악이네. 나는 네. 오비는 안 내겠지만 그래도 오비 라인이 있어서 일로? 오비 라인 없는 쪽으로 보내자. 그렇게 내 혼자 그냥 오비 날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쳤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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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쳤다. 파크 골프 티샷 3단계 루틴. 티샷 방향 결정합니다. 티샷 거리 결정합니다. 어디까지 띄워 칠까 결정합니다. 진짜 잘 갔다. 땡겨. 어디 갔어? 오른쪽으로 갔어. 굿샷. 아, 멋지다. 우와. 이야, 진짜 남의경 선수 진짜 대단하다. 어떻게 저렇게 잘 치지? 어? 그립을 뭐 새로 어떻게 하셨다고. 거리 때문인가요? 아, 저랑 바꾸면 안 될까요? 이게 스토퍼의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아요. 스토퍼가 딱 엄지손가락 했을 때 딱 잡아주더라고 얘가. 그래요? 스토퍼가 진짜 확실히 스토퍼야. 아니, 저는 이 스토퍼의 활용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. 저도 꼈는데 여기 딱 잡히니까 밀리지가 않잖아. 이거 봐. 나도 어제 이 그립 갈았는데 야, 완전히 끝내줘. 어, 그래요? 응. 공도 잘 맞고 엄청 안정되게 잘 치시잖아. 저도 이게 꼈는데 되게 저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
어우, 내공 여기까지 왔네. 야, 야, 하얀공. 와, 최고다. 오바되면 무조건 오비야, 이거는. 네. 1m 이내 붙이기 롱 퍼팅 하겠습니다. 굿샷. 잘 쳤다. 와, 멋지다. 굿샷. 야, 진짜 잘 쳤다. 타고 올라오지. 타고 올라와? 아니, 타고 올라와도 오비야. 인대 보냈어. 아니, 빨간. 1m 이내 붙이기 롱 퍼팅 하겠습니다. 신발통 아니었어? 빨간 말. 멋진 감. 굿샷. 아, 요 퍼팅이. 이게 아주 약하면 안 들어가고 너무 세면 그래도 일단 넣는 퍼팅을 해야지 뭐. 홀인을 목표로 퍼팅합니다. 됐어. 아우. 쳤다. 자, 60 쳤어. 굿샷. 1m 이내 붙이기 롱 퍼팅 하겠습니다. 굿샷. 잘 쳤다. 오! 오! 굿샷. 야, 멋진 샷. 1m 이내 붙이기 롱 퍼팅 하겠습니다. 굿샷. 야, 세 명 다 1m 붙이기 다 성공이네. 3타 성공. 차례대로. 3타 성공. 와, 좋다. 3타 성공. 파크골프 보니아라 그립 적극 추천합니다. 탈충격 완화에 도움됩니다. 정확도가 향상됩니다. 미끄럼 방지도 됩니다.